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군대들인데 싸움의 승리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런데 다니엘이 이 일과 관련해서 왕에게 나아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장 16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께 구하기를 이전에 왕에게 먼저 나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 먼저 막아서야 돼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요? 다른 지혜자들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대안이 없었고 이 상황만 좀 모면하기를 바라는 시간 벌기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지금 시간을 벌려는 건 무슨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우는 시간을 벌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우는 이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에 나오는 죽음은 물론 아수에로 왕에게 생명을 걸고 나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흘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곧바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울 시간을 가진 후에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참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워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다니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 앞으로 가서 그 꿈과 해석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29절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가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밀한 것을 알게 되어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잖아요. 왕의 가려운 부분을 지금 내가 긁어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못하는데 내 혼자 했어요. 나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춰요. 이것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똑같지 않아요. 분리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급한 상황을 넘길 때는요, 겸손하죠, 사람이. 감사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다급한 상황 그때의 마음은 사라지고 교만함이 싹 올라와요. 지나간 어려움, 내가 했던 고생, 자랑이죠, 자랑.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 내가 이만큼 어려운 세월을 지나왔다.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비유가 나와요. 9시, 12시, 오후 3시, 15시, 그리고 7시, 오후 9시.
이때부터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당을 줄 때 문제가 발생하죠. 9시 아침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 즉 먼저 온 사람들, 먼저 고생한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더 많이 고생했는데 왜 똑같이 나를 대우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고생 많이 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헌신하고 많이 고생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 것,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섬겼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낫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이 소망 없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안하무인, 교만함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하죠.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갑니다. 첫사랑의 그 감격, 감사는 사라져가고 내 수고, 내 헌신, 내 고생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첫사랑, 첫 만남도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자랑거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 처음 자리로 돌아갑시다. 소망 없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그 처음 자리, 그 감격과 감사,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고생마저도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첫사랑, 첫 마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